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대만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판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후 예배가 5시쯤 전에 아마 마칠 것 같은데요. 마치고 저녁 버스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또 계속 목사님께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그 순종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 부분은 또 하나님이 또 여러 방면으로 또 저에게 주셨던 그러한 또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모든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경험하셨던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는 큰 교회의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께 마음에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많이 전도하고 싶은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 그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청소년들을 많이 전도하고 싶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획하고 추진해 갔던 부분들은 가정 세일 모임의 그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일 그룹을 만들어서 그 세일 그룹마다 이제는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어려우니까 파티에 초청해서 그 파티에서 이제는 즐거운 시간을 갖게 만들고 또 이제 그 파티에서 점차적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셀 그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의 준비 과정을 이제는 계획을 하고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리더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을 철저하게 이제는 그 셀 그룹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실행하기 3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는 부목사님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셀 그룹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현재 교인들 집에서 하는 모든 소그룹 모임들을 중단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는 마음에 굉장한 반감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중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은 15분 동안 계속
이제 반항하듯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께 항변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배당에 학생들 2,500명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하고 계속 자신을 변론하며 항변했습니다. 15분 동안.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계속 같은 말씀만 그 자리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의 방향은 셀 그룹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임이 이제 교육자 모임이 끝나고 나서 존 비비 목사님은 화가 난 상태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사모님께도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또 이제 존 비비 목사님 생각에 계속 담임 목사님께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지? 학생들이 뭐라고 받아들일까? 우리 고등부 리더들을 어떻게 생각하지? 우리는 8개월 동안 준비해와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도 알고 계셔서 내가 몇 달 전에 말했으니까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이 통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지?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어 라고 계속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존 비비어 목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존, 너는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지? 내 사역이냐? 너 사역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거야 주님의 사역이지요? 아니다. 너는 내 사역을 하고 있다. 주님, 구원받지 못한 학생 대부분을 교회에 못 데려와도 파티에는 데려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성령님께 대답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존, 나는 너를 이 교회에 데려와 그 목사를 섬기게 했다. 내가 그 목사에게 너를 맡겨서 그 목사의 사역에 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이곳에 세웠다. 나는 그 사람의 그 담임 목사님의 손발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내가 이 교회에 부른 것은 내가 이 교회의 사역자로 책임자로 세운 사람은 단 한 사람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존 내가 너로 이 목사를 섬기게 한 그 시간에 대해 심판날에 내가 너를 내 앞에서 맨 먼저 물어볼 말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구원했니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먼저 물어볼 말은 내가 너 위에 세운 목사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그것부터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랜도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구원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 위에 세운 목사에게 복종하고 충성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존, 내가 계속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고등부와 교회는 서로 길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가 교회에 분열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열이란 뜻은 비전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서로의 비전이 서로가 나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존 비비어 목사님의 비전 두 개의 비전이 나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나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분열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그 분열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권위에 복종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존 비비어 목사님께 물으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리더 24명에게 어떻게 말할 생각이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존 비비어 목사님 생각에 서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굉장히 슬픈 어조로 학생들에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담임 목사님의 결정을 못마땅히 하며 담임 목사님을 나쁜 사람이 되었고 존 비비어 목사님 자신은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의 생각이 끝나자 성령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의 생각처럼 그렇게 말할 거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다음에 아이들에게 슬픈 어조가 아니라 자신감 있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시작하고 추진할 뻔해서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방향은 가정 셀 그룹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대. 그래서 다행히 파티가 즉각 취소되어서 라고 아이들에게 기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도 존 비비어 목사님의 그 흥분된 마음이 전념되어서 아이들도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좋아요 하고 아이들의 대답을 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으로 그 일이 교회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이것은 존 비비어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또 이제 저에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10월 달 대만 가기 직전에 목사님과 저와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제 중보 기도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목사님의 이제 목사님과 이제 관련이 있었고 또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에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제가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는 아무리 그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어떤 화를 내시거나 하더라도 저에게는 위기라고 느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때에는 제가 너무 감당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큰 위기감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생각과 제 감정이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제 감정을 따라서 육으로 가느냐가 가장 큰 위기감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잠깐 우리 이제 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우리 예의 자매에게 그때 처음으로 중보기도 제목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저 혼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드려왔지 나눈 적은 없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부탁을 하고 또 이제 대만을 가기 직전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검증하고 싶으니까 우리 진 목사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 받은 것인지 한번 기도해 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는 대만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큰 위기감과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을 짓는 거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지만은 제가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불만을 제가 나눴기 때문에
만약에 진 목사님도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품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목사님께 대한 당을 짓는 거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나누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진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했던 그 말을 그냥 가볍게 받아 넘겨주기를 바란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진 목사님은 알겠다 하고 흔쾌히 이제 답이 왔습니다. 그 답을 듣고 나서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목사님께 대한 그런 부분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지만은 이제는 나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이제는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이제는 전가되어서 그 사람들이 목사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당을 짓는 거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가장 많이 저를 훈련하신 부분이 권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권위는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요. 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목사님의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또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훈련하신 부분이 바로 이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야단 맞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또 제 안에 회개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회개하게 하시는 부분은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어떤 이제 의견 충돌의 부딪힘이나 아니면 또 이제 남편의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그런 부딪힘이나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반드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게 권위에 대한 또 부분과 또 그 권위에 대한 부딪힘으로 저의 또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거듭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막입니다. 이 권위를 절대로 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이 보호막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보호장치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 있는 권위자가 없다면 나는 나를 제어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교만해도 나는 그것을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자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자를 통해서 항상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 모든 사람,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는 세상에 세운 그러한 권위자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운 권위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이 권위자들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존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굴복하라는 것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기를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는 반드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굴복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또 책임을 감당하며 짐을 지는 태도를 뜻합니다. 짐은 주님은 우리에게 가볍게 기뜸하거나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예, 권위, 자기를 다스리는 권위, 모든 그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그 권위에 굴복을 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권위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운 것에 대한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권위자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 권위자에 대한 직분을 존중하면서 우리는 그 권위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들 위에 있음을 항상 인정하고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에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회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나를 회할 권세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회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권위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5장 33절 말씀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남편의 그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로 알지니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훈으로 개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세운 그 상전들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로 알고 그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세운 그 나의 상사에게 공경하며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이름과 교훈이 망령되어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세운 상전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너희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에 내가 세상에서 상전해야 할 때도 주님께 하는 것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에도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의 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예부에서 이제는 행사할 때 목회자 세미나도 몇 번 했고요. 또 이제 대만에서 오시는 그 목사님들도 우리가 섬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방문하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겨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제 목사님이 예부에 나가시면 또 이제 저도 같이 나갈 때에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극진히 대접해 주십니다. 또 때로는 음식으로 극진히 섬겨주시고 대접해 주십니다. 저는 그 음식을 대할 때마다 제 안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지만 이 음식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사님은 대접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받기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분들은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른 교회 가면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집회를 지금은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예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을 저희들은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의문의 그런 부분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공급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소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면 소자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대접할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대접한다면 지극한 정성으로 그분들을 대접한다면 또 이제 그 마음에 선지자의 상이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이 또 이제 한 단계 낮춰서 그냥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한다면 의인의 상이 있을 것이고 더 한 단계 낮춰서 소자의 이름으로 이제 그분들을 대접한다면 소자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고 그 섬긴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부어주십니다. 제가 여기 이전하기 전에 있는 교회에서 처음 필리핀 선교 사역을 갔을 때였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진 목사님 그때 가족 전체로 갔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저희들이 필리핀 선교를 가면은 비행기표 이제 모든 것 이제 카드로 다 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갔다 오면은 이제는 우리는 그 빚을 1년을 갚아갑니다. 1년을 갚고 또 이제 갈 때에 또 그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많이 준비해서 가가지고 그 교회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그곳에 또 정영철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하는 그때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은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께 또 이제 수고했다라고 또 이제 선교비로 수고비를 드립니다. 또 이제 정영철 선교사님께도 또 이제 선교비를 드립니다. 또 그 교회에도 또 이제 물질로 이제는 헌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섬기고 섬겼는데 그때의 사역이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소화해 내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 여자 전도사님은 또 우리와 다르게 또 이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그 힘겹게 느껴지는 그 부분이 어떤 이제 안 좋은 파장으로 어떤 반감으로 저에게는 또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제 느껴질 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섬기고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섬기지만 그 여자 전도사님의 그 반응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은 아니지만 그는 엿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는 이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섬겨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봤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제 마음에는 적시로 기쁨이 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끔 강대상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에 우리가 죽게 하듯이 이렇게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그런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진행할 때에 또 목사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저에게도 많이 힘들고 버거움이 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에 목회자 세미나 때 저는 저를 위해서 일주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해주세요. 저는 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는 그 세미나 동안에 세미나 일정 가운데 우리가 식사로 섬기는 일들을 저는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때 있었던 일들 중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을 또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이제 뜻을 받들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이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님을 다른 교회 손님으로 오신 목사님들을 대접할 때에 목사님께서는 극진히 대접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극진히 대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사 있을 때마다 그 극진히 대접하는 부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섬겼습니다. 이제는 그 일이 이제 진행되어져 갈 때에 또 음식이 많이 이제 버려질 때는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에 지혜를 구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뜻을 받들고 우리가 어떻게 음식의 낭비가 없이 지혜롭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면 그 모든 부분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나 또 이제 이곳에 와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나 또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음 행사가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드릴 것입니다. 요한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그 사람의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제가 예하로 말씀드렸는데 비전이 나뉘면 이거는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자는 담임 목사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전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분에 오직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님의 그 건의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면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목사님의 건의를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의 건의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저는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님에서 중보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목사님의 권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분, 그 한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우리는 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제가 집에서 계속 목사님께 그런 이제 불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불만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생각을 자꾸만 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이제는 계속 원망으로 갔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계속 원망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생각이 계속 이제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